한글의 탄생과 우수성 볼게요. 설명문이 하나 나왔어요. 설명문은 뭐예요? 다 객관적이죠. 사실적이고 해설적이에요. 한글 탄생의 우수성. 한글 탄생의 배경, 창제 정신, 한글의 우수성, 한글의 가치 이런 게 나왔어요. 소제목을 각 단락에 붙였네요. 소제목을 붙이면 어때요? 내용을 쉽게 이해가 되나 봐요. 한글 창제 이전의 문자 생활의 어려움을 자세히 설명해서 한글 창제의 의의와 창제 정신을 더잘 이해되겠죠. 저런 걸 설명하면. 한글 창제 이전에 한자를 차용, 빌려다가 표기하는 법이에요. 음독하고 석독이 있네요. 한자의 뜻은 버리고 소리, 음만 갖다가 쓰는 거예요. 음만. 응? 우리는 지금 한글이 만들어지기 전에도 뭐예요? 우리가 하는 말은 옛날부터 했던 거란 말이야. 이걸 고라고 쓰는 거예요. 음만 쓰는 거야. 이건 고자다. 석독은 뭐야? 뜻만 쓴 거야. 이 수가 아니라 얘는 물이잖아, 물. 그지? 얘를 갖다가 그죠? 뜻만 쓰는 거다. 석독이라고 그래요. 한자 차용 표기법의 종류는 세 가지가 있어요. 이두가 제일 유명하죠. 단어를 국어 문장의 구조에 따라 배열해요. 그죠? 국어 문장의 구조에 따라 배열을 해요. 조사도 쓰고 어미도 써요. 그죠? 문장의 의미와 문맥을 분명하게 표기 위한 방법이에요. 어디? 관리들이 행정문서, 공무원들이 행정문서를 기록할 때 이두를 사용했대요. 구결. 한문을 읽을 때 구절 사이사이에 조사나 어미를 표기해요. 조사나 어미를 표기하여 문장의 의미와 문맥을 밝혀주는 방법을 구결이라고 해요. 경서를 읽기 위해서 토를 표기하는 방식이래요. 경서를 읽기 위한. 향찰. 신라의 향가를 표기하는 데 사용되는 차자 표기법이에요. 전면적으로 우리말을 표기하였다는 점에서는 이두나 구결보다는 발달한 방법이라고 할수 있어요. 차근차근 그 본문 보면서 요거를 보도록 할 거예요. 일단 그다음 훈민정음 창제의 배경. 한자를 사용한 우리말 표기 문제점. 한자로 우리말 적기가 어렵죠. 그죠? 맞죠? 수가 많아요. 모양도 복잡해요. 학습하기가 대빵 어려워요. 제한된 계층만 문자 생활이 가능해서 양반만 되는 거예요. 양반에서도 공부를 한참 해야죠. 훈민정음 어제 서문에 나타난 한글의 창제 정신이 있어요. 우리나라 말이 중국과 다르대요. 자주정신이 나타났다고 우리는 봐야 되겠죠. 마침내 제 뜻을 표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그래서 내가 이것을 가엽게 생각했다. 애민. 그죠? 백성을 사랑하는 정신이 있죠. 쉽게 익혀서 날마다 쓰는데 편하게 하고자 할 따름이다. 실용적인 거죠. 쉽게 익혀서 사용하는 게 실용적인 거죠. 그죠? 한문은 어렵게 배워서 제대로 못 써먹는 게 한문이잖아요. 한글 사용의 역사를 볼게요. 1446년에 훈민정음을 반포했어요. 반포했지만 문자 생활 양상이 근본적으로 바뀌지는 않았어요. 공사 문서 작성에 기본적으로 아직 한자가 사용이 되네요. 이두와 구결, 저 위에 있던 거죠. 이두와 구결이 그저 한자의 보조 문자로 쓰였어요. 언문이라고 그랬어요. 뭐를? 한글을. 그래서 속된 글이라로 취급을 받았어요. 한글 문서는 공식적 효력을 못 받았었어요.
그렇지만 1994년 갑오개혁 이후에는 공식 문서로 인정을 받게 돼요. 언문이 아니라 국문으로 불려졌어요. 그리고 한글이라는 이름이 등장해요. 이훈민 정음을 한글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말하는 거랑 글자가 일치된 거예요. 언문이 일치된 언어 생활이 실현됐어요. 언제? 갑오개혁 이후에. 일제강점기 조선문, 조선글로 불렸어요. 광복 이후에는 한글로 됐어요. 우리나라의 공식 문자의 지위를 받게 됐어요. 자, 한중일 동양 3국의 문자 발달 과정 볼게요. 그림 문자, 사물의 형태를 그림으로 그린 거예요. 상형 문자보다도 앞단계 거를 우리 뭐라 그래요? 그림 문자라고 그래요. 표의면 문자예요. 의미 단위인 형태소와 단어를 각 글자 단위로 하는 문자가 표의 문자예요. 그게 바로 한자가 그래요. 표음 문자가 있어요. 우리나라 거부터 볼까요? 우리의 한글이에요. 음소 문자예요. 말소리를 기호로 나타내는 표음 문자 중에서 말소리를 자음, 모음의 음소 단위까지 분석해서 각 글자로 표기하는 게 가장 우수한 거예요. 표음 문자 중에 음소 문자예요. 일본의 가나도 뭐예요? 표음 문자기는 하는데요. 한 음절이 한 문자로 되어 있어요. 한 음절이 한 문자로 되어 있어요. 우리는 요거 자음, 모음 이렇게 다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음절 문자라고 해요. 한글의 우수성. 표음 문자 중에서도 가장 발달한 단계인 음소 문자라서 한글이 우수한 거예요. 상형과 가획 등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원리로 만들었어요.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원리로 만들어졌어요. 과학성. 상형의 원리에 따라 발음 기관을 본떴어요. 소리가 세지는 것을 가획으로 표시했어요. 소리의 특성이 문자 모양에, 특성이 문자 모양에 반영되어 있어요. 경제성. 문자를 학습하는데 되게 쉬워요. 노력과 시간이 줄어들어요. 한글에 같이 보도록 하자. 모든 국민이 쉽게 글을 배워서 지식과 정보를 공유하고 이를 바탕으로 세계와 경쟁할 수 있게 함으로써 우리 사회 발전에 기여한 게 한글이고 한글의 가치예요. 세계 언어학자들이 주목하는 한글의 우수성. 이게 다 언어학자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명이 얘기했는데요. 이 사람은 라이샤워는 가장 과학적이라고 그랬고요. 포스는 가장 좋은 알파벳을 만들었어요. 여기서 말하는 알파벳은 언어라는 거지. 한글은 조음 음석학적 분석을 바탕으로 만들어졌어요. 맥컬리가 얘기했네요. 소리의 음성적 특징을 시각화하는 데 우수하대요. 한글은 음소의 자질을 체계적으로 나타내주고 있으며 이런 특징은 다른 문자 체계에서는 볼 수가 없대요. 한글이 다른 알파벳 문자와 한 부류로 묶을 수 없는 까닭이래요. 이런 식으로 돼 있어서. 기본 글자에 획을 더하거나 같은 글자를 반복해서 만들었어요. 사세는 서양보다 5세기나 앞서 음운 이론을 체계화했대요. 한글은 전통 철학과 과학 이론이 결합한 세계 최고의 문자예요. 램지는 서양 알파벳이 수백 년 동안 여러 민족을 거쳐 변형, 개량한 데 반해서 한글은 뭐예요? 발명된 거예요. 한 방에 딱. 그죠? 거기에 의미가 있어요.